다른 분 있을까요? 저는 이제 결국에는 네. 요즘 가장 올라온 세력이고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유명하지 않은 지역의 거점을 자리를 해서 많이 올라온 우리 차트리 원 챔피언십 대표. 아, 원 챔. 원 챔 예. 대표를 저는 약간 유비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미지의 땅이라고 볼 수 있고 격투기 베이스가 좀 없었던 싱가포르라든지 그렇죠. 뭐 필리핀이라든지 예. 약간 익주 느낌이 나잖아요. 아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거기를 거점을 해서 예. 지금은 아시아 넘버원이 된 예. 그러니까 차트가 약간 유비 느낌이 진짜 많이 나요. 원챔피언십 꾸역꾸역 해가지고 계속 예. 많이 올라왔고 그게 원래 원챔피언십이 원FC잖아요. 원FC죠. 원FC가 옛날에는 유비가 한중왕이라고 됐었어요. 작은 한중왕 자기가 근데 한중왕이 이제는 총나라의 왕이 됐어요. 촉한의 왕 그건 이제 원챔피언십이 된 거죠. 여러모로 입주점령 입주점령 입주가 여기서는 이제 싱가포르와 저기 필리핀 느낌이 좀 아 동아시아 네, 동아시아나 그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저희 네. 한중일이니까 네. 거기는 약간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네. 갔어도 뭐 태국이면은 무에이타이나 하고 이런 것들 그렇죠. 거기서 갑자기 거점을 활용을 해서 네. 종합격투기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는 네. 옛날에 또 빅터 쿵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차트리는 밑에 또 세력 기반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빅터 쿵이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유장이에요. 유장이 빠진 거니까 그렇죠. 그 원 챔피언 원 FC 때 왕이었고 그렇죠. 그때 이제 유비인 차트리가 들어가면서 들어오면서 좀 된 거. 그리고 분명히 제가 그쪽 말을 좀 하기가 어려우니까 발음이 제갈량 같은 책사가 있다 방송 같은. 그러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왜 원 챔피언십이라고 바꿉니까? 네. 야, 뭔가 책사가 있지 않습니까? 유장의 그걸 갖다가 바꾼 거죠. 어떻게 그런 게 있죠. 네. 탑 FC, 네. TFC, 네. 책사가 있다. 와, 거기 TFC 책사는 누굽니까? 아주 재밌는 포인트죠. 오늘 군주 얘기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또 저희가 책사 네. 코치 얘기는 또 훗날 하는 거고 그 원챔피언십 얘기 재밌는 게 그 잘 하신 게 진짜 말 그대로 맞습니다. 보통 동아시아나 아시아 쪽을 얘기하면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을 거점으로 하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동남아시아 쪽을 다 아울러서 하나의 종합격투기의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성지 같은 약간 그렇죠. 메이저를 만든 거죠. 그렇죠. 메이저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좀 쉽지 않고 사실상 종합격투기? 거기는 입식격투기 위주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걸 갖다 바꾸고 거기에 또 스타들을 만들어내고 뭐 그렇죠. 스타들을 만들어냈죠. 뭐 폴라양 뭐 그렇죠. 저 에드워드 폴라양 네. 뭐 많이 있어요. 거기서는 그런 선수들 뭐 박광철 선수도 많이 그렇죠. 됐고, 그렇죠. 뭐 지금 나오는 뭐 안젤라 리라든지 뭐 크리스찬 리 비비아노 페르난데스 그렇죠. 비비아노 지금 예. 이런 에디 알바레즈 다 가고 예. 추상훈 선수도 있고 그렇죠. 아 추상훈 선수는 뭐 나중에 예. 제가 비하를 많이 그렇죠. 그래서 원챔피언십 유비다. 오, 저는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예, 어, 익주. 아, 익주가 여기. 그러면 그 익주 안에 한국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어, 한국은 그러면 한국은 맹액입니까, 그럼? 아니죠, 전혀 아니죠. 익주랑 익주 맹액도 익주인데 아니죠. 아예 어. 익주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동남아시아고. 그러면 사섭? 한국은 예, 격투기로 따지면 어디입니까? 한국이라는 땅은 교주죠. 교주가 사섭이 사섭인데? 왕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북베트남이고 뭐 홍콩 쪽. 사섭이 네. 90세인가 89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네, 되게 오래 살았어요. 손견 손책 때 터치를 안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뒀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섭이 세상을 뜨고 네. 손권이 이제 그 땅을 먹은 건데. 그러니까 왜 제가 사섭이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우리들만의 평온한 리그가 되고 있다. 아... 그리고 누군가의 터치도 받지 않는다. 오... 약간 그런 느낌으로서는 한국. 왜냐면은 그 안에 있는 뭐 위촉 오는 미국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섭은 우리만의 이거, 이거 이 느낌이 나는 물론 거죠. 물론 이제 뭐 해외 진출한 선수들이나 그런 선수들이 없진 않지만서도 그래도 우리 색깔이 또 있다. 아니면 공손연이 있던 네. 요동반도 같은 게 우리 쪽. 아, 요동반도. 그 바로 옆이 공손찬이 있던 쪽인데 네. 기주나 뭐 그렇죠. 연동은 많이 되고 네. 아니면 고구려가 진짜로 또 그 동명왕에서 고구려가 한국 진짜 느낌도 나고 약간 외진데 그래도 교류는 하고 있는
그런데 우습게 보진 또. 우습게 보진 뭐 쳐들어오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요동반도라든지 이런 쪽 많이. 고구려 느낌. 사섭 괜찮습니다. 그 사섭. 많이 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 네 개. 네, 이제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예, 마지막 하나는 예. 묶었어요. 아. 왜냐면은 큰 대표라고 보기에는 너무 임팩트가 좀 작아서. 바로 이제 저희가 예. 항상 얘기하는 예. 사에키 시계가 딥, 저희 딥 대표가 딥 있고요. 2001.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카이 마사카치 판크라스 대표. 아 사카이. 이 둘을 원래 얘기해서 이 사람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또 빠지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오, 제가 맞아? 굉장히 좋아하는 저 마에다 아키라가 있습니다. 아 요즘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마에다 아키라는 이제 네. 뭐 링스. 네. 링스 설립자라고 해야 되나? 예. 그렇죠. 설립자죠. 그렇죠. 뭐 K1 히어로즈 슈퍼바이저라든지. 예. 뭐 많이 했어요 사실은. 한국에도 많이 왔었어요. K1 그 고 일명시죠. 제일교포. 아 제일교포입니다 진짜. 고 일명 한국 이름 있어요. 그 네. 저희 정윤아 기자님이 전화해서 실제로 그 족보를 확인했대요. 근데 고 일명이 맞다. 맞습니다. 인정을 받았고 할아버지들한테. 네. 그러니까 고 일명까지 셋이 넣어서 제가 한 거는 예 어디랑 비교가 가능? 중나라라고 있었죠. 중나라. 중나라? 중나라는 잠깐 있다 망한 원술. 그러니까 왜냐면은 엄친아예요. 사에키, 사카이, 네. 마에다 다 엄친아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엄청, 그 엄친아 출신인데 네. 본인만의 세력을 만들어서 금방 사라진. 아 어떻게 보면은 마에다는 아웃사이더 대표라고 나와요. 지금 그렇죠. 지금은 아웃사이더. 거의 다 힘이 많이 빠진. 네. 딥, 네. 판크라스. 네. 링 아니 그 아웃사이더 예. 이 느낌이 약간 원술 느낌이 그래서 많이 난다. 아, 그래도 옛날에는 꿀 예. 먹으려고 해서 결국엔 죽은 꿀한 컵만 다오 그러다가 결국엔 죽은, 죽었죠. 예. 굶어 죽었다는 게 참 웃겨요. 예. 마지막에 사란토를 그게 없었다 그러더라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쵸. 나중에 전쟁에 지고 나서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뭐 꿀? 네. 꿀한 먹음만 다오 그러다가 죽었죠. 근데 재밌습니다. 왜냐면 말년이 좀 아쉽다 그래. 말년이 그러니까, 아까 진짜 대단한 게 원술은요. 원술의 그 원신은요. 삼공 우리나라 치면 국무총리 뭐뭐 네. 뭐 기재부 장관 뭐 그런 사람들을 두루 낸 그 진짜 엘리트 집안이에요. 우리나라 뭐 진짜 뭐 스카이 대학은 뭐 무조건 스카이 나오고 얘네는 막 거의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그런 집안인데 아까 말씀하셨죠. 원소는 그 집안에서도 약간 반개. 그렇죠. 엄마가 좀 첩이라서. 네. 그런데 이제 원소가 더 커지긴 했죠. 커지긴 했지만 원소는 끝까지 얼마 쭉 끌어봤자 우리 첫 그래봤자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세력이 이렇게 약해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분들도 뭐 어떻게 보면은 망하죠 뭐. 예. 그런데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개 단체는 진짜 어쨌든 간에 판크라스 한때 엄청 컸었거든요. 막 그 뭐 예전에 뭐 후나키 마사카치 막 그런 사람 나올 때 엄청났던 그런 큰 단체였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조그만한 크기를 계속 유지하던 단체고 딥도 거기에 나왔던 선수들이 다들 잘 됐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딥을 다 거쳐갔죠. 뭐 김동현이랑 정찬성, 예. 양동희, 예. 많죠. 뭐 손진수 선수까지 뭐. 아, 예. 나중에 손진수 선수까지. 챔피언도 많이. 선수들 없어요. 챔피언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방송한 시절이죠. 방송한. 그렇죠. 그리고 저 함서희 선수도 딥 챔피언이었죠. 그렇죠. 함서희 선수도 있고. 그리고 김지현 선수. 김지현 선수 챔피언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약간 뭐 한 10년 전이나 이렇게 15년 전에 격투를 시작한 선수들은. 딥을 안 거쳐간 선수가 없다고 보면 돼요. 맞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나라 격투기 역사에서는 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다. 지금 또 판크라스가 약간 좀 이제 주춤하지만은 우리나라 선수들도 많이 판크라스가 사실은 이 셋 중에는 가장 높죠. 판크라스라는 네. 이미지도 굉장히 크고 어떻게 보면 UFC 파이터 패스에서도 판크라스가 이제 살 정도로 네. 판크라스는 매회 대회를 규모가 많이 작아졌어도 가장 전통적인 대회죠. 게다가 가장 탄탄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서도 그 안에서 되게 탄탄한 대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손해를 안 보는 대회를 하고 있대요. 그쵸. 예. 그만큼. 저는 원술 느낌이 좀 많이 나고, 그 잠깐 번외로 말씀드리자면, 네. 원소가, 네. 첩의 자식인데 어떻게 성공했냐,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원소가 네. 잘생기고 키도 크고 엄친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일단은 네, 호감형. 근데, 네, 호감형이 엄친아. 지금 치면 호감형 네. 엄친아인데 아, 그럼 뭐.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극복했냐? 네.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아... 근데 첩의 어머니 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3년 상을 합니다. 3년을 버려요. 일부러. 네. 왜냐면 거기 있는 세력을 봐하려고 3년을 해요.
그 3년 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얘 입장에서 버린 게 아니지만 당연히 어머니 3년상이지만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아버지 3년상을 또 합니다. 6년을 허비했어요. 사실 명분 아닙니까 그거? 그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같이 있던 호족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소를 따릅니다. 왜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 6년상 기반이 그 6년은 허비했다고 생각했지만은 나중에는 60년을 돌아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 60년 정도 더 살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원소가 그렇게 해서 기반을 키웠다. 이 아까 얘기했던 그 3년상이 왜 중요하냐면요. 약간 유교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유교죠. 유교 세상. 유교의 시대에는 명분이 뭐냐면 그 유교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엄청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들이 보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을 그냥 허비한 거예요. 막 3년 동안 울고 막 퍼포먼스 한 거예요. 그건 그냥 6년이에요. 6년. 엄마일 땐 그랬을 거예요. 그래 뭐 친이 엄마니까 뭐 아 뭐 엄마 뭐 첩인데 왜 3년이나 해? 막 맨 처음에 그랬을 텐데 아버지 때까지 한 거죠.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원술로 3년 살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원술로 있던 세력 기반들도 원소 쪽에 많이 갔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또 효자 코스프레를 제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효는 그 어떤 것보다 위다.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만큼 진짜 중요 그때 당시에는 더 중요했거든요. 그게 알겠습니다. 또 하나 뭐 한 명만 더 얘기하자면 그 이시카즈요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 좋죠. 예 지금은 모든 거 다 날리고 자기만의 그 체육관인 정도회관을 조그맣게 이제 관장으로 나이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K1 다들 아시죠? K1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극진가라데 쪽에서. 극진가라데 쪽에서 뭐 하다가 나오고 나와서 자기만의 이제 정도회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사람이 어쨌든 명분이 없거나 뭐가 없으면 뭔가 이야기거리 기반이 안 되죠. 기반. 그렇죠. 세력 기반이. 세력 기반이 안 되니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 이야기거리를 진짜 잘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가라데 월드컵이라는 것도 만들고 자기 밑에 있는 애들 잘하면은 여기 대회도 출전하고 여기 대회도 출전하고 그래서 그 대회 출전했던 애들이 다 이겨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당승 군단이에요. 항상 이기는 군단.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유명했던 심판을 받던 가쿠다 노부아키입니다. 약간 사전 사고와 비슷한 거죠. 다 이기는 애들. 그렇죠. 뭐 뭔가 좀 이야기거리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게 또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가라데 하던 사람들인데 링스 같은 데 나가서도 막 이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라데 월드컵이 K1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 가라데 월드컵을 다 마치고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그때 마이크를 잡고서 다음 연도에는 더 화려한 전 세계의 강자들이 모이는 대회를 할 것이다. 그게 바로 K1입니다. 여기서 또 K1이 왜 또 인기가 많았냐면 네. 체급불문하고 붙였어요. 무차별식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무차별. 약간 가라데 성향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따왔어요. 이 시기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재밌는 거지. 예를 들어 뭐 네. 카오클라이드 마이티모. 네. 근데 마이티모가 져버렸네. 네. 그 이런 게 약간 가라데식이야 사실. 그렇죠. 그 반전. 네. 체급이 아무리 낮아도 막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원데이 토너먼트였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원데이 토너먼트 약간 이것도 가라데에서 가라데 식인 거고. 예, 뭐 재밌는 게 K1이 가라데 기반이잖아요. 그 가라데 기반이 어디냐면 극진이에요, 결국엔. 배달 형님. 예. 우리나라 그 제일교포 그 최배달 최영희 씨죠. 최영희 그렇죠. 씨. 최영희 총재님이 총재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 프라이드는 프로레슬링 기반이란 말이에요. 프로레슬링도 올라가면 뭐 억지라고 얘기해도 뭐 저는 할 말 없습니다만 리키도산 역도산이거든요. 그렇죠. 이 역도산 형님이 또 프로레슬링을 또 만든 거잖아요. 일본 격투기는 제일교포를 빼면은 이야기할 게 없다. 그렇죠. 시초가 있으니까요. 시초가.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시카조시를 뭐로 봐냐면 장각 같은 느낌. 어 장각. 예. 태평도. 우리 그 황건적의 난을 이끈 뭔가 그런 그렇죠. 의미죠. 요즘엔 또 이 역사가 바뀌어서 황건적이 아니라 황건군이라고 그러고 황건봉기라고 그럽니다. 황건적의 난이 아니고 중국에서는 황건봉기라고 부른대요. 아. 이게 표기가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의병들 같은 느낌이 그렇죠. 나는 거고. 농민봉기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장갑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지카즈요시가 그 비주류잖아요. 그때 당시 비주류여서 사람들을 모아서
난 같은 걸 일으켰는데 그게 커진 거예요. K1이라는 걸로 커져서. 결국 왕국을 만들었지만 이 왕국도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예. 뭐 세금이다 뭐다 해가지고 말이 많아서 결국에는 뭐 이 사람이 대표직을 놓고 뭐 이런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뭐 중간에 누가 들어왔다가 뭘 했다가 결국에는 K1이 망하고 K1의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저작권이 여기저기로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K1 하는 건 지금 일본에서 K1 재팬이라고 따로 하는데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이 그렇죠. 다른 단체에서 하고 그리고 되게 좀 그 경량급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단체로 됐고요. 예전처럼 무차별급은 안 합니다. 이제. 장갑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또 오두미도가 있잖아요. 오두미도. 네.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네. 삼국지 최고의 사이비 교주예요. 네. 그 사람은 장로죠. 장로. 장로가 네. 장로도 한종 사람 한종 위인가 그랬는데 한종 맞습니다. 한종. 네.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사이비 교주로 애들을 많이 모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갑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 뭐 약간 논외로 얘기 들어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쌀 다섯 마리 가져오면 너를 구원해주겠다 뭐 하여튼 그래서 오두 쌀 다섯 두를 가져오면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조조하고 협약을 맺어요. 조조랑 원래 네. 끈아풀이니까 네. 조조 쪽으로 넘어가죠. 사실. 그러니까요. 넘어갑니다. 또 논외로 얘기할게. 사섭이 지금 PFL 네. 아~ 단체 대표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네. 거기가 또 러시아 기반이지만은 네. WSOF 레이세포가 그렇죠. K1 얘기하니 갑자기 생각나는데 레이세포 또 그쪽 또 지금은 뭐 거기가 저스틴 게이지도 키우고 뭐 말론 모라이스도 나오고 했는데 뭐 지금 로리 맥도날드도 가 있고 네. 또 우리나라 조성민 선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성민 PFL이 꼭 자기만의 리그는 아니지만은 사섬 느낌이 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왜냐면 돈이 또 많아서 그 상금도 어마어마하고 예 그 상금으로 하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약간 사섬 느낌이 조금 있었다 근데 넌 왜라 이건 딥하게 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봐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예, 삼국지 랭크5 이 계속 보시려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저희가 또 많이 이어갈 수 있고 저희도 또 힘내서 재밌는 콘텐츠 많이 뽑아낼 수 있으니까요. 잘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